본성, 물의 본성과 물의 그 현상, 이것을 가지고 경전에서는 곳곳에서 다 그렇게 비유를 잘 듭니다. 왜냐? 우리 마음자리에 대해서는 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어떤 그, 세상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잘 들어서 이해를 시켜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비유로서 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방의 선해보살이라, 이씨의 선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 세계를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하사대, 견불이라, 희우 대용건, 희우하시고, 크게 용맹하고, 근, 식식하신, 뭐, 그렇게 할까요? 무량제 열애여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셔. 우리 본성자리를 두고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희우 대용건이고, 무량제 열애입니다. 한량없는 열애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속에 끼일 거 아닙니까? 우리 빼고 뭐 어디 가서 한량없는 열애를 찾겠어요? 이구심 해탈하사, 때를 떠난 마음 해탈하사, 자도 능 도타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스스로 제도하고 능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도다. 그래, 어디, 뭐,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친구 사이에나 소소한 것 가지고 너무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하거든 시시비비하거든 그래 우리 본성 자리로 돌아가자 본래 마음 자리로 돌아가자 본래 마음 자리는 니나 내나 똑같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그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좀 하자고요 그러면 희유한 사람이 되고 대용맹한 사람이 되고 한량 없는 제 열애에 해당되고, 그래서 마음의 때를 다, 때를 뜨는 마음으로 다 해탈하는 거죠. 시시비비 내려놓으면은 그게 해탈이죠, 뭐. 시시비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자도 능도 타야, 자기 자신도 제도되고, 또 능이 다른 사람도 제도하게 된다. 악연혼이 세간등에 내가 보니, 세간등, 세상의 등불, 뭐,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 모두도 세간의 등불입니다. 우리 참마음자리는 전부 세간의 등불이에요. 여실 부전도가 사실과 같아서 전도되지 아니한, 진실하다 이 말이 진실해서 전도되지 아니한, 이가, 여 무량급에 저 무량할량없는 급에 적지자 속인이로다. 지혜를 쌓은 사람이 보는 바로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쌓은 사람이 본다. 요컨대 불법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 양날개를 놓치면 안 돼요. 화엄경도 처음에 이제 시성정각에서 정각의 경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정각을 말하자면 우리가 떠올리면 이 세상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전부 황금으로 됐고, 다이아몬드로 됐고, 온갖 것이 너무너무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자비. 그건 지혜야. 정각의 경지는 지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비야. 자비는 보살행 실천하는 거죠. 보살행 실천하는 거. 그런 이치를 깨우쳐주는 거. 그런 이치를 이제 들을 만한 사람께는 그런 이치를 깨우쳐주고 법으로서 깨우쳐줄 사람은 법으로 깨우쳐주고 의식주로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의식주로서 도움을 줄 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전번에 내가 이제 그 연탄 불공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3년 전부터 저 서울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중앙에서는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그 부산불교연합회에다가 내가 종잣돈을 이제 먼저 줬어요.
또 그것도 여기 저 오신 신도님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뭐 25만 원을 줬던가 그리고 한 분은 10만 원을 줬던가 아이 그거 출발한 뒤에 내가 달라고 할 때 그때 내라고 하니까 기어이 그 안 찾아가고 복공양을 하든지 뭘 연탄을 사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대로 내버려서 버렸어.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35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갖고 부산불교연합회 소임자들인데다 내가 막 그냥 욱박 질러지 내가 그전에 이야기한 거 어떻게 빨리 추진 안 하냐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돼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그게 이제 2년 봤는데 가까운 이 금정구 또 이쪽 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류가 많아. 뭐 어떤 집에는 뭐 때문에 몇 장 들어가고 어디는 몇 장 들어가고 그 어디는 또 보이라로 이제 고쳐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어려운 데 가서 돕는 스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연탄 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늘 내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3, 4년 전부터 서울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또 부산서 이제 그 스님들 좀 이제 내 말 약간 듣는 스님들이라 거기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아 금년부터 그게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렇게 한다 누구 집에 어떻게 가고 누구 집에 어떻게 간다는 그 보고서를 쭉 이렇게 몇 장이나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비행을 실천하는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야. 지혜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인 줄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뭐 확연하게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알고 그것은 지혜야. 그 다음에 이제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낱낱이 법을 가르치면 화엄경 가르치면 앉혀놓고 화엄경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적 문제라든지 연탄 문제라든지 뭐 기타 어려운 문제 의료 문제 급식 문제 뭐 이런 거라도 그렇게 이제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 가장 이제 바람직한 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적지자 소견이다. 지혜를 쌓은 사람이 보는 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법이라 법을 보다. 저 앞에서는 견불, 부처님을 보는 것. 여기는 법을 보는 것. 일체 범부행위, 일체 범부들의 행위, 막불 속 귀진 하나니, 빨리 그 다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나니. 범부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소진하고 마라. 기성여 허공일세 그 성품이 허공과 같을세 고설 무유진이로다. 그러므로 다함이 없음을 설함이로다. 그러니까 범부행하고 그 다음에 범부행은 전부 허망한 대로 돌아가지만은 그 성품은 허공과 같아. 우리 본성은 참마음 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다함이 없다. 무진이다 이 말이야. 무유진. 그러므로 무진. 다함이 없음을 말한다. 앞에 그 아성지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온갖 것을 말할 수 없다. 다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참 신기한 이치예요.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진공 없는 가운데서 묘유 묘하게 있는 거야. 아주 훌륭한 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우리 삶에는 있는 거죠. 지자 설 무진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진을 설하나 그 성품이 허공과 같아서 무진하다 그랬죠. 다함이 없음을 설하나 차역 무소설이니라 이 또한 말할 바가 아니다. 말할 바가 없다. 무진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무진하다고 다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손에 들어 보이거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다. 차역 무소설이다. 이 또한 말할 수가 없으니 자성 무진고로 우리 본성이
다함이 없는 고로 우리들 자성 진여 불성이 다함이 없는 고로 더유 난사 진이로다. 다함을 생각하기 어려움이 있도다. 말하자면 다함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자성이 무진이기 때문에 그 다함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성은 영원 불멸인 줄 알면 돼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성은 영원 불멸한 것이다. 그 가슴 깊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것을 이야기했듯이 자성은 역시 그렇게 많고 많은 덕을 가지고 있다. 부유만덕 그랬어요. 아주 넉넉히 가지고 있기로는 만행만덕을 가지고 있다. 한마음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풀어내면은 누구도 똑같이 만행만덕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소설 무진 중에 말한 바 다함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만행만덕을 가지고 있다. 다함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무중생가득이니 중생가이 얻을 것이 없으니 그 자리에는 중생이니 부처님 무슨 그런 차별이 없어. 무중생가득이야. 중생가이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지중생성이하면 중생의 성품이 그러한 줄을 알 것 같으며 중생의 본성 우리가 아무리 뭐 부족하고 못나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절대 그 비하하면 안 돼요. 제일 잘못이 중생이 제일 잘못하는 일이 우리는 중생이다. 죄 많은 사람이다. 죄가 많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 어디 가서 거짓말 좀 하고 뭐 남의 물건 도둑질 좀 하고 하는 거 그것보다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가지고 하찮은 사람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제일 큰 죄고 제일 큰 잘못이에요. 우리 불자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작은 죄 짓는 걸 소홀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불성을 가진 존재예요. 부처님이라니까 그대로 비록 그 금광에서 캐낸 금이 뭐 이것저것 잡채리 약간 섞이긴 해도 그래도 금덩어리야. 그래도 금덩어리라고. 왜 금덩어리를 그 잡채 조금 섞였고 흙이 좀 묻었다고 비하를 해요. 그거 막 던져버릴 거예요. 광산에서 큰 금덩어리가 많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뭐 돌도 좀 섞였고 잡초도 좀 섞였어. 근데 겨우 들을 만한 크기야. 이만한 크기라. 그 저 잡초 좀 섞였다고 그럼 던져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발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내 가치는 천배 만배로 뛰어버립니다. 오늘부터. 천배 만배 값이 뛰어버리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잡철 좀 섞였다고 철로 받던 사람이 그 잡철은 눈에 안 들어오고 금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잡철은 옆에 좀 있어. 그런데 금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잡철이 금방 금값으로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다. 당당히 부처다 말이야. 비록 잡채는 좀 섞였어도 그래도 금덩어리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그만 뭐 잘못보다도 제일 큰 잘못이 자기를 비하하고 죄 많은 중생이다. 뭐 하찮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건 불교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 뭐 어떤 종교는 뭐 죄인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뭐 그거 참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치에 좀 자만심을 갖고 교만심을 갖고 안하무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설사 나는 부처야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줄 알아야 돼. 그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중생 하면 직견, 그 다음에 직견 대명칭, 대명칭을 곧 바로 본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부처님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2600년 동안 석가모니 석가모니 하고 얼마나 소문 많이 났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할 것 없이 대명칭. 대명칭을 본다. 크게 소문한 사람을 본다. 바로 부처를 본다. 우리 자성, 자성 부처를 본다 이 뜻입니다. 중생성이 본래 그러한 줄 알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직견 대명칭. 대명칭은 부처님. 견은 본다. 부처님을 본다. 앉은 자리에서 내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 그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도 이제 위대한 성인이 되어놓으니까 어려서부터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분도 다 뭐 장가 가서 아들 놓고 그랬는데요. 뭐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뭐 그런데 우리 좀 그러기로 손이 뭐 특별하게 잘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우리만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컨대 그 인간의 본성은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의 가치를 부처로 성격시켰어. 사람의 가치를 평범한 중생에서 부처로 성격시킨 그 사실. 그게 아주 그 부처님의 큰 업적입니다. 가장 훌륭한 업적이죠. 그 다음에 득익이라. 무견의 설위견이요. 보는 것이 없는 데서 봄이 됨을 말하며 보는 것이 없는 데서 보고 무생에서 설 중생이니 중생이 없는 데서 중생을 말하미니 이치가 그렇죠. 약견 약중생을 견 보는 이치라든지 중생이라든지 하는 것을 요지 무채성이로다. 채성이 없음을 요지함이로다. 본다느니 중생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게 본래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능견급 소견의 능견, 능이 보는 것. 소견은 볼 바, 보는 대상.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계를 보면은 시계는 볼 바가 되고 소견이 되고 시계를 보는 내 눈은 능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능견과 그 소견의 견자 실재견하고 본다고 하는 것을 다 제해버리고 불교 진법하면 뭐 보느니 볼바니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진법을 어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진법을 참다운 법을 파괴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차인 요지부리로다. 이 사람은 부처를 요지한다. 부처를 본다. 안다 이 말이죠. 야인 요지불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그리고 불소설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요지 알 것 같으면 정능조 세간을 능히 세간 비치기를 여불 노선하노다. 부처님 노선화와 같다. 부처님 노선화와 같다. 노사나, 여기 이제, 법신부를 노사나라고 했다가,
그 비로자나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여기 환경에서는 그 걸림없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세상 보는 것을 부처님이 세상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된다, 우리도. 그런 말입니다. 이게 득익이에요. 이것이 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아주 뭐, 차원이 높은 내용이죠. 여기는 벌써 이제 십주품에 올라가는 십주법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한 신도들의 보살들의 수준도 상당하죠. 이건 이제 동참한 보살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니까 추득 정진해 보살이라 덕을 정진해 보살에게 미룬다 앞서도 있었듯이 정각선 계시 일법 청정도 하시고 정각이 일법 청정도를 계시하시고 정각은 뭡니까 부처님이죠 바른 바르게 깨달은 이가 잘 일체 일법의 청정도를 한 법의 청정한 도를 계시 열어서 보이시고 정진해 대사가 정진해 대사 보살 큰 선비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쪽에서는 보살이란 말을 이쪽 말로 보살하면 인도 말이고 이쪽 말로 번역하려니까 선비사자가 제일 좋은 거야. 선비사자. 그렇다고 군자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선비라는 말이 보다도 군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공통성이 있어. 그래서 선비, 대사 그래요. 큰 선비 그런 말입니다. 그래 보살을 그렇게 말해요. 정진의 보살이 정진의 대사가 연설 무량법 하시니 하려는 법을 연설하시니 야규 양무 유어의 있는 것이나 또는 없는 것이나 없는 것의 피상을 개 제멸하면 그 모든 있다 없다 하는 것의 그 생각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다 제해서 소멸을 해버릴 것 같으면은 여시 능견불이 이와 같이 능히 부처를 보는 것이 안주어 실제로다 실제 안주하는 것과 같다 실제는 진리 그 자체 여기 부처라고 하는 말도 진리 그 자체를 말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 안주한 도다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이 실제 안주해 있음을 능히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런 순조로워요. 부처님은 진리에 안주해 있다. 항상 진리 자리에 안주해 있다. 항상 금덩어리다. 우리가 금덩어리로만 보지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도 우리 중생도 참 불성 인간으로 보지 누구 누구다 하는 뭐 이시다 박시다 김시다 그렇게 보지 않고 공이 불성 인간으로 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방의 지혜보살이라 이제 지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하고 개송설에 말하되 구원청이라 아문 최승교하고 내가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인연이 돼서 이 그 많고 많은 수억만 종류의 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책 화엄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뭐 얼마만치 이해하는지 혹은 뭐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으나 아무튼 최승교 가장 수상한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그 뭐 틀리게 설명하고 틀리게 보고 뭐 거꾸로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중에 한 구절만 바로 보면 그거 어딥니까? 거꾸로 본 거 다 버려버리고 바로 본 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문 최선교하고 내가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듣고 환경을 듣고 즉생 지혜광하야 고 지혜광명을 내서 고 지혜광명을 내서 보조 시방기하야 시방세계를 널리 비추어서 실견 일체에 부르다 일체 부처님을 다 보는 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자기를 중생, 죄 많은 인간으로 비하하지 말고 당당히 부처로 보라. 당당히 부처로 보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똑같이 부처님이야. 똑같이 나하고 당당한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불교를 아는 사람이든 뭐 불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든 우리 불자들은 우리 이 이치를 들은 사람은 똑같이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 뭐 집에 가서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나 무슨 회사에서나 마을에서나 이런저런 경우에 그럴 경우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 인간도 부칠까? 저 인간도 부처일까? 그래도 화엄경에서 부처라고 했고 내가 생각해보니 본성은 부처인 걸 내가 어찌 그걸 부정하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기라도 한다면은 그 큰 소득이고 큰 불자예요. 저 인간도 부처일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야지 그거 함부로 꺼내놓으면 안 돼. 말을 함부로 밖으로 토하면 곤란한 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아 그래. 이치를 그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틀림없이 부처는 부처야. 그러나 아직도 광산에서 캐는 그냥 금덩어리다. 저건 아직도 재련소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재련소에 한번 갔다 와서 니나 내나 재련소에 한번 갔다 와서 정금을 만들어야 돼. 순수한 금을 만들어야 할 존재인데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보견 시방계하야 실견 일체우려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부처로 한 번씩 슬쩍슬쩍 부처로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야무지게 보게 되고 하면은 상당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문 캐성교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광명을 내는 일이에요. 즉 생지혜광 그 지혜의 광명을 내는 소식이라 이게. 집인이라 그랬어요. 인집 사람 그 권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집이라 사람에 집착하다. 차중 무소물이요 이 가운데는 적은 물건이 없음이요 단유 가명자니 다만 거짓 이름만 있으니 그 다음에 약계 유 아인 하면 만약에 아와 인 나다 너다 나다 너다 하는 것을 개교함이 있을 것 같으면 헤아린다 이 말이요 겟자는 헤아릴 것 같으면은 즉이 인 입 험도로다 험한 길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본성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 그냥 주먹질이 오고 가고 막 그냥 온갖 시시비비가 난무하잖아요. 정치판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입 험도야. 험한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다 나다 아인 아인을 개교해서 본성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 명자인데 그 다음에 법집입니다. 법집. 법집. 법에 대한 집착. 저기는 사람에 대한 법자. 집착. 사람은 뭐죠? 너다, 나다, 인, 아. 사람에 대한. 재취착 범부가 개, 신, 위, 시류 하나니 범부가 개교하기를 몸을 개교하기를 실로 있다. 이거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집착하나니. 그렇죠. 일단 우리는 이리저리 뭐 병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뭐 많이 고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그래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없어지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로 있다고 집착하는 거지. 거의 고물이 다 된데도 안 믿는 거야, 이게. 바닥이 날 때까지 안 믿어. 저는 요즘 하도 고물이 돼서 내 자신을 고물이라는 말로 참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닥 날 때까지 안 믿으려고 해. 실로, 실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로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열에 비소치라 열에는 취하는 바가 없음이라. 범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에는 그런 바가 없단 말이야. 피종 부득견이로다. 그는 마침내 그 몸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몸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는다. 실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열에는 그렇게 안 보죠. 조금 속엔 찬 사람은 철이 든 사람도 역시 그렇게 안 봅니다. 철이 덜 들었으니까 그냥 집착하고 그 그냥 얼굴에다 뭘 넣어가지고 그냥 그래 늙어 그 세월이 지나면 영 꼴불견이 되잖아요. 아 그렇게 된 걸 뻔히 보면서도 또 그렇게 한다. 이 몸뚱이가 개신위신류 몸을 개교 헤아리기를 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신류 실로 있다 진실하게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 범부는 그렇게 집착하잖아요. 대개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 열애는 뭐라고 그 몸뚱이를 가지고 살긴 살아. 그러나 그거 크게 안 믿어. 그게 크게 안 믿어. 컵이 본래 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한다 이거죠. 컵이 본래 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해. 그런데 어느 날 깨지면 이거 뭐 그제는 깨졌는데 왜 이제서 깨져.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할 줄 알면 야 상당하죠 그거는. 벌써 없어진 몸인데 이제서 없어지다니 그 공짜네 지금까지 산 거는 지금까지 산 건 공짜야. 그럼 횡재하잖아요. 그 이제 눈을 뜬 사람 열에는 그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차인 무해안하야 이 사람은 해안이 지혜의 눈이 없어서 불능득 견부릴세 능히 부처를 보지 못할세 부처짜리 우리 마음에 부처자리를 보지 못할세 한량없는 겁에 유전 생사해로다 생사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도다 흘러다니는 도다 유쟁설 생사요 다툼이 있으면 생사를 이야기하고 무쟁저 열반이니 다툼이 없으면 열반이니 쟁자 이건 말로 다툼인데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 그 갈등이 있으면은 그건 생사야. 죽고 사는 일이고 그게 없으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면은 그게 열반 자리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떠난 자리 그런 문제에서 떠난 자리가 그게 열반 자리라. 그래서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 열반이 하나요.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고 관음전 법당이 캄캄한데 그게 캄캄한데 촛불 하나 켰는데 캄캄한 게 사라졌단 말이야. 그게 캄캄한 게 아니라 캄캄한 자리가 밝은 자리고 밝은 자리가 캄캄한 자리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야.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달린 거죠. 생사급 열반을 생사와 열반을 이구 불가득이로다. 그 둘 다 함께 다 가히 얻지 못함이로다. 생사 열반 상공화 한 덩어리다.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하나다 한 덩어리다 이 말이야. 공화 한 덩어리다. 이구 불가득이로다. 생사 그 열반을 둘 다 함께 가히 얻지 못함이로다. 약축 가명자야 만약에 거짓 명자 생사의 열반이 하는 것은 거짓 명자야. 그것만 쫓아서 집착차 이성 생사와 열반 두 가지 법을 이 법을 취해서 집착할 것 같으면 차인 불여실이라. 이 사람은 여실치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고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지 성묘도로다. 성인의 미묘한 도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 열반 상공화 그것만 자꾸 외워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끝에 가서 뭐죠.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명이불 본래로 우리는 부처다. 본래 구례부동명이불 옛날부터 이름이 부처다.
옛날부터 부처인데 왜 아직 몰랐던 거 하고, 법성계 가지고 시비하면 돼요. 계속 법성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열반이 하나라는데, 그걸 이제 성인의 미묘한 도를 아는 소식이다. 약생 여시상 호대 만약에 이와 같은 생각을 내되 차불 차 최성이라 하면 이 부처님 또 이것이 가장 스승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도 비실이라 또 거기에 부처님 가장 스승한 것이니 거기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전도된 것이야 뒤바뀐 것이다 실다운 이치가 아니다 불능견 정각이로다. 너희 정각을 보지 못한다. 바른 깨달음을 보지 못한다. 환경은 정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살행으로 회양하는 거예요. 정각은 뭐다? 지혜. 지혜로서 자비행. 보살의 자비행으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다까지 구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이 보살행 중에서 최고가는 행이 보현행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오라 능지 차 실체의 능이 이 실체의 정멸 진여상을 알 것 같으면 정멸한 자리야 참사람 참마음 자리 금자리 금덩어리 자리 물자리 그 말입니다. 직견 정각전이 곧 정각전이 초출 언어도로다. 언어의 길에서 뛰어난 것을 보게 되도다. 부처님은 정각존, 부처님은 말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말을 벗어났어. 말 벗어난 자리야. 말을 뛰어난 넘은 자리라고. 언어로 설 제법이며 말로서 여러 가지 법을 말할 것 같으면 불능현 실상이요. 능히 생명의 실상을 나타내지 못하며 실상을 나타내지 못하며 평등 내 능견이니 평등 이라야 이에 능이 보나니 평등 차별에 쫓아가면 못 보죠. 여법 불여견이로다. 법과 같이 법과 같이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다. 진리나 진리를 깨달은 부처나 결국은 하나죠. 진리나 진리를 깨달은 부처나 법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함이로다. 정각 과거세와 정각 과거세와 그리고 미래와 그 현재를 정각 바로 깨달아야 영단 분별근 일세 이실세 영원히 분별의 근본을 눈앞에 펼쳐진 차별 현상들을 보고 분별하는 시시비비하는 근본을 끊게 된다. 시고 설명부리로다 이런 까닭의 이름이 부처로다. 그래야 그쯤 돼야 부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